저를 강원FC에서 선택을 해주신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고 싶고 반드시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. 저건 처음이지 않습니까? 아, 우리 뭐 최고의 감독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독직을 수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예. 뭘 좀 해야 되는데. 네네네. 한 번만 더. 아, 그랬습니까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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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역시 악수하면서 아 됐습니다. 아 그랬습니다.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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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사실은 뭐 여러 군데서 제안도 많이 있으셨는데요. 그러셨었군요. 네. 어, 그러셨겠죠. 강원FC가 네. 캐리어 최고의 감독님을 모셨기 때문에 네, 네, 네. 함께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일단 제가 좀 강원FC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네, 네. 이 대표랑 이런 뭐 신뢰관계도 있지만 네, 네. 좀 나올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네, 네. 팬들이 좀 꽉꽉 줄을 찰 수 있는 네, 네. 딱 도약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나중에 또 따로 예. 또 저 저녁 식사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유. 와. 오 멋있다. 지금부터 강원FC 최유 출신 감독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. 서서 인터뷰하는 게 좀 되게 상당히 낯습니다. 사실 우리 지도자라는 직업이 가장 입 밖에 뱉어내서는 안 될 말이 포기지 않습니다. 저는 온실석의 화초처럼 그런 데서 정말 좋은 데서 지도자 생활을 해왔는데 또 이런 지금 상당히 분위기 안 좋은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반드시 이것만은 좀 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형님은? 지도자로서 가장 큰 목표는 일단은 뭐 트로피겠죠. 예. 준우승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고 예. 우리 이영표 대표랑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예. 저는 상당히 뭐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그 후배 대표이사와 그 선배 감독의 어떤 관계인데요. 저는 상당히 절친한 또 우리 축구 후배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예. 또 지금 상당히 좀 이거 어떻게 말을 뭐 좀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파! 자 모여봐라. 치킨을 시켜놨네. 뭔 일이래? 아빠가 이번에 새로운 팀을 찾아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아빠 백수 탈출해서 축하해. 백수가 뭐니? 백수가 주택관리사. 주택 관리한 적 없었어요, 당시. 주택을 관리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야. 그런가? 당신이 있어서 되게 힘들었었어. 우리 엄마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? 나. 나 다시. 하나, 둘, 셋. 감독으로 다시 가기로 했으니까 내일 또 아빠는 또 새벽에 나가야 돼요. 내일부터. 마지막 너네들이 좋아하는 치킨. 응? 아빠가 오늘 탁 쏘는 거야. 아빠가 감독 돼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재혁인 것 같아. 재혁이가 축구를 하니까 아빠가 감독으로 가고
양복 입고 이렇게 축구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기대하니까 얘가 되게 좋아했었어. 당신? 나는 당신이 더 쉬어도 좋아.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나는 너무 행복했어. 언제는 아빠 백수여서 싫다던데. 그건 옛날에. 먹어라. 아니 애들. 자, 엄마 요즘 좋아가지고 엄마는 지금 야 표정 관리 이렇게 나 진짜 어 엄마 지금 좋아 죽어. 완전 자유를 얻은 거지. 이제 코치들이 힘들겠다. 바텀 터치. 당신 복귀하는 걸도 사실 조금 만류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랬잖아요. 운동장에 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요즘 그거 다시 느낀다고. 아빠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. 아니야 아빠가 여기 안 돼서.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당신을 내가 말릴 수가 없었어. 당신 야 준비했구나. 아니 왜 그래. 아 당신 그랬잖아. 왜 그래 좀 진지하게. 먹으면 돼. 어 나 왜 입 먹는 모습이 안 예뻐. 아빠 이제 워카는 이제 그만 찍어야 돼? 이제는 아빠는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. 그럼 아빠 없이 우리가 촬영할 수도 있는 거고. 야, 아빠 없으면 뭐 그 분량이 나오겠니? 뭐 당신 좀 쉬거나 이럴 때 가끔 하면 안 돼? 안 돼. 근데 아빠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잖아. 근데 어떻게 약간 끝낼 때는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고 너무 독단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? 우리 지원이가 조금 서운했었나 보다. 아 지금 딱 아빠 그 엄마랑 둘이서 나올 때 시청률도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투입되기 딱 좋은 시기였는데 여기서 그만둬버리니까 애들이 되게 아쉬운가 보다. 너네 방송하면서 와카나미 이거 우리 찍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 뭐 좀 있어? 재밌었던 거? 난 물놀이 갔을 때. 물놀이 갔을 때? 나도 물놀이. 나는 댄스. 나는 그거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. 내가 여자가 된 느낌. 되게 행복했었어. 그때 그거 촬영하면서. 또 당신이랑 좀 더 가까워진 느낌. 그전엔 좀 당신이 어려웠었지. 그리고 당신이 더 좋아졌어. 이걸 하면서. 왜? 뭐가 좋아? 당신이 남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프로에 출연할 수 있었잖아.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나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내가 가졌지. 아, 당신 오늘 멘트 좋은데? 계속해, 계속. 응? 아빠,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자. 아니, 이제 박수 그만 치고. 아니, 내 컨셉대로 내 중심으로 하자고 우리가 처음에, 그지? 그지? 아빠, 그 아빠가 나 용돈 준 거 선물을 준비했는데. 네가? 야, 이거 뭐야, 이거. 우와. 야, 독수리의 멋진 비상을 응원합니다. 참. 너는 뭐 준비한 거 없어? 아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 촛불을 끄면서. 근데 아빠 부탁이 있는데. 이제 아빠 내일 새벽에 가잖아. 내 애들이 좀 아빠한테 좀 뽀뽀도 좀 해주고 좀 이런 모습이 이게 딱 좋은 그림이란 말이야. 선뜻 마음에 안 느껴? 응. 오케이, 좋아. 해보자. 조심히 하고 올게. 응. 엄마. 자, 아빠 딱 기대고 좀. 그래. 이 어깨도 엄마하고 아빠한테. 응. 빨리 뽀뽀하고 끝내자. 응. 저기 카메라 해봐. 아빠 화이팅. 아니, 같이, 동시에. 아빠 화이팅! 그래. 정확하게 패스 강하게